우리 어머님, 네. 어머님 젊어서도 점집을 참 많이 다니셨지? 아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을 받았어요. 아는 동생이? 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스물 몇 살 때지? 그래서 이제 걔도 나이도 먹고 그랬는데 걔 일을 하면 사람이 모자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직장 나도 직장 다닐 때면 저기 쉬는 날이 어떻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를 데려가요. 언니 좀 해달라고. 일 좀 해달라고. 예, 나 일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바라쳐주고. 재밌었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예. 팔자가 예. 태어나기를 그렇게 돼. 우리네처럼 태어나신 분이 그거를 다 누르고 살려니 얼마나 힘드셨어.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네. 누가 옆에서 도와준 사람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 남편이 있다 하고 내 아들이 있다 해도 내 마음 하나 헤아려주지 못하고 나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집도 마찬가지고 친정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 어머님이세요. 그런 분이 지금 이 나이 목도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조금 재밌어지죠? 뭐 재밌어요? 재미난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딴 거 참 내가 뭘 찾아. 그러니까. 찾아서 한들 뭐해. 맨날 바뀌는 걸. 하면 뭐하냐고. 내가 뭘 차려서 뭘 해. 뭘 가갖고 내가 스트레스 푼다고 뭘 취미활동을 해, 경제활동을 해, 하나를 쭉 하는 게 아니라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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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 우리 어머님은 그냥 몸뚱아리만 여자야.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되고 내 시간 자체가 없게끔 일을 해야 내가 살 수 있었던 게 우리 엄마야. 그렇게 살아오셨단 말이야. 근데 그 시절에 가서 발화를 치고 뒤에서 뒷배를 봐준다 한들 나한테 쏟아져 내리는 이 진씨 집안의 그 조상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생각을 못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겠지. 생각을 했으면 저처럼 여기 앉아서 염주를 목에 걸고 여기 앉아서 점을 보셨겠지. 우리 엄마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지금 몇 살이야? 69.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내 자식한테도 기대지도 못하고 내 남편이 있다 남편한테 기대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내가 벽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울어본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본들 그 하소연이 내가 들어주면 들어줬지 내가 누구한테 내 속마음을 내뱉지를 못하고 살았단 말이야. 한 번 말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단 말이야. 좀 예진역에 진작에나 정말 올바른 선생이 있다면 그 선생 말을 듣고 이 길을 접어들었다면 참 지금 후회해요. 지금에 와서 후회하면 뭐 어떡할 거야. 제가 36, 37살 때 그때쯤 그 병이 왔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서 늦게서야. 그렇게 내가 내 몸이 부서져라 내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움직여서 아픈 건지 내가 어디가 고장나서 아픈 건지 이게 신병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왔단 말이야. 예, 맞아요. 이제서 알은 제가 지금 한 7, 8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잘 넘어오셨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도 딱 살을 만큼만
그만큼만 고만고만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오셨단 말이야. 그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묵뚝뚝하기는 이루 말할 데 없는 사람이라, 지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 사람한테 내가 기대고 싶어도 기대지도 못하고 그러고 왔단 말이야. 아이고, 기대지도 않아요. 기대를 적어도. 근데도 참 둘이 지금까지 안 찢어지고 사는 거 보면 참 용해. 빠이빠이 안 하고 사는 거 보면. 애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애들이 넷이나 났으니. 에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3, 4년 전, 3년, 4년 전에 뭐지, 누가 저기 10cm 모시라 그래서 모셔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자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산기도나 다니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잘하셨어. 잘하셨어. 네. 그냥 그래도 아프지 않고 장사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올 수전만 좀 잘 넘기셔. 올해만 넘기시면, 예. 올해도 아니야. 이번 달, 다음 달 중순 정도, 이제 한 달 정도만, 예. 넘어가면 장사도 잘 되실 거예요. 하니까 잘 하셨어. 그거 하나만 더 와주세요. 을축생 딸인데 결혼 안 한 딸 있거든요. 이름. 아, 이름 얘기하지 마. 우리 김씨 자손 또한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마음을 정하지를 못해. 네. 내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누구하고 이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부딪히는 게 더 빠르고 부딪혀서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우리 김씨 자손이야. 이 친구는 내가 뭔가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친구지. 뭔가를 내 가정을 꾸려서 가정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성을 아직 만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고 어머님, 아 이런 얘기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너무 늦으셨어. 어머님이 단지를 모신다 한들 뭐를 한들 한 번 쏟아져 내리면 거꾸로 올라오지 않아. 그렇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진작에나 알았으면 방도라도 가르쳐드리고 방패라도 써드리는데. 아유 참 진짜. 그 따님 사진 있으면 좀 보셔.